노래 부르기, 듣기, 악기 연주 등의 다양한 음악 활동은 영유아 시기 아이들의 듣기 능력, 인지력, 표현력을 발달시켜줍니다. 특히 부모와 함께하는 음악 놀이는 정서적 안정감과 부모와의 유대감 향상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에 꼭 필요한 음악 놀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인사를 나눕니다. 수업에 아이들을 초대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아이의 자존감을 고취시키게 됩니다. 첫 번째 활동은 엄마의 무릎에 앉아 빠르게 또는 느리게 진행되는 고정 박자에 맞춰 수동적으로 리듬을 느끼는 과정인데요. 본격적인 활동 전 아이의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지는 활동은 엄마와 마주보고 손 유희를 함께하며 애착을 형성시키는 활동으로 반복되는 노래의 부분을 통해 음악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는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에 이러한 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활동은 리듬 스틱을 이용한 활동인데요. 스틱을 바닥에 치며 발자국 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음악과 함께 고정 박자에 맞춰 리듬 스틱을 연주합니다. 이번에는 걸어가면서 박자에 맞춰서 리듬 스틱을 연주합니다. 이를 통해 박자 감각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공을 이용한 리듬 놀이입니다. 공을 굴리고 튕기고 깔고 앉아 좌우로 흔드는데요. 이를 통해 신체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리듬감을 익혀나갑니다. 다섯 번째 활동은 노래에 맞춰 플루어탄 드럭을 크고 작게 연주하는 놀인데요. 이를 통해 소리의 세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자유롭게 다루기 힘든 영유아 시기에는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활동은 모두 함께 낙하산을 잡고 음악의 흐름에 맞춰 동일한 움직임을 수행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수업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는 우리 아이들, 진정 음악 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음악이 나오면 항상 즐거워하고 약간 리듬감도 많이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항상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음감이나 박자감 같은 게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또 실생활에서도 리듬감 같은 게 굉장히 풍부해진 것 같고요. 또 이제 같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협동심 같은 것도 좀 생긴 것 같고요. 오늘 했던 그 활동들 안에서는 아이들이 그 주의 깊게 소리를 탐색한다든지 악기를 받으면 그 악기에서 어떻게 소리가 날 수 있는지를 탐색을 하거나 또는 음악에 맞추어서 고정적인 박에 맞춘 리듬 활동을 한다든지 신체로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통합적으로 수업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유아기에 형성할 수 있는 음악적 귀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을 분석하고 그런 그 분석된 소리에 의해서 신체나 악기로 표현을 하면서 나아가서 구체적인 선율악기인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을 배울 때에도 이때 자연스럽게 형성됐던 리듬감이나 음감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된 그런 음악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